자, 코모도 좋습니다. 코모도. 자, 코모도 블랙이고요. 우리 코모도 차량에 지금 정뿅뿅 회원님께서 주문하셔서 세팅 드라이브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풀셋이기 때문에 6300 배터리, 그 다음에 충전기 와다타 준비했고요. 서비스로 히트싱크랑 요거를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채널 1번, 2번 하면 3번이 남거든요. 배터리 삐삐까지 해가지고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조종기는 안에 들어있는 조종기가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데요. 요걸로 세팅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볼게요. 좀 잘 보시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입구 앞이라 좀 지저분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장착해드릴 거예요. 자, 원하지 않고 그냥 보내달라고 그냥 보내주고요. 이렇게 장착하고 세팅하고 테스트해달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은 삐삐랑 요걸 장착을 하기 요거를 옵션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제공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하셨고 그냥 보내세요 라면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악세사리 되게 많아요, 악세사리. 자, 뜯진 않고, 바깥에 쪽만 할게요. 우리 정원호 회원님께서, 정뿅뿅 회원님께서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 결정을 심오하게 하신 분이시라 세팅도 제가 다 가려드릴 거예요. 여기 조정기 있고요. 엑스 변정하고 세팅을 한 7초 올려보는 게 좋겠다. 있고요. 자, 이게 뭐 기본 액세서리 같은 건데 일단 없고 여기 보시면 조정기가 좀 다른 건 편해. 이게 버튼 방식이 아니라 볼륨 방식이에요. 볼륨. 볼륨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볼륨. 자, 일단 배터리 집어넣을게요. 몰라, 3일 전에 그때 간식이 저러다가한번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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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리. 자, 강치시가 방문해서 볼게요. 네. 엑스리. 자, 이 라디오 박스인데 라디오 박스 열 살 때 열어야 되고요. 처음 할 때 처음 열 수구나. 안 되겠네. 여기 보시면 다리 핀스도 살짝 네, 살짝.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선. 그냥 보면 좀 뭐라 그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만 저 뭐냐 빠트 체크기. 자, 빠트 체크기 두 개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수증이 떴다 체크기랑 하나는 삐삐 체크기. 이거는 리튬폴륨 배터리예요. 자, 서비스. 자, 저 의뢰를 지켜줘서 의리의 서비스. 예, 의리의 서비스. 그냥 팬이 아니라 히트싱크 달려있는 팬으로 제가 의리의 서비스 드립니다. 의리의 서비스. 약속 지키셨으니까요. 네. 자, 바디 핀이 두개 있고, 바디 핀이 두개 있고. 자, 선이 두개 남기 때문에 여기 자, 보여드릴게요.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자, 보시면은 여기 선이 두개 남아요. 보시면 여기. 여기. 두 개 남잖아요, 두 개. 예. 두 개 남기 때문에 나사를 두 개를 뺀 다음에 예, 여기다가 전선을 꽂고 그다음에 얘를 꽂으면 돼요. 꽂을 때 여기 또 모터 패널을 달아드려야지 방향 쪽에 의해서 살짝 오므려가지고요. 오므려가지고 딱 그쵸. 여러분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자, 포인트 예, 서비스 강조합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마음을 아실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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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도 깔끔하게. 자, 손 놓고. 이거 얘 비닐봉지, 얘 방수 변속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남은 비닐봉지로 씌워가지고 방수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거는 회원님께서 지시하시겠고 비닐봉지 제가 드릴 거예요. 왜냐면 비닐봉지 씌우시는 거를 수신기에서 열이 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얘는 제일 이쁜 데가 어디냐면요, 이 서버 위가 제일 이뻐요. 서버 위가 제일 이뻐요. 이렇게 위로. 근데 여기 양면 테이프가 붙었는데 양면 테이프도 잘 떨어지네요. 겨울에서인가 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따라서. 죄송합니다. 어우, 쫀득쫀득하고 좋아요. 전선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전선 정리하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실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드를 안 했을까요? 실드까지 하면 뭐 좋은데 그거는 뭐 좀 관리해서 단가가 높아졌겠죠? 방수에 대해서 좀만 더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트 없으면 아니 웃으면 네. 그 다음에 이거 바디핀 입을 때 여기 살짝 라이터로 구부리는 건 회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저는 넣기 전에 여기 빨대 넣을게요. 빨대도 거의 63명이면 1시간 정도 주행 갔나 거예요, 1시간?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 케이블타이라는 거 이렇게 그 벨크 테이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 저는 켜인 상태고, 이 변속기 옆에 스위치 여기 밑에 있네요. 네. 서버 좋고요. 굳이니까요. 아니요. 자, 중립이 안 나오나? 문제 쨍이 다르죠. 이 채널 꽂고, 이 채널 꽂고. 껴보면 잘 되고요. 틈이 안 나오면 안 할 텐데. 삐삐 한번 달아볼까? 삐삐? 네, 테스트를 하기 잘했네요. 아, 배터리 약간 모자라게 저전압이 걸렸네요. 이걸 충전해서 보내지 않고요. 충전한 되어 있는 거 보낼게요. 잠깐만요. 배터리 충전되는 거 가져올게요. 충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인식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예, 얘는 충전되어 있어요. 어디 들어오세요? 액션 쇼트. 뭔가 끊겨졌네. 방송 중에 좀 앞으로 지나지 마시고. 오, 좋아요. 자,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오케이. 라크를 활용하시게끔 아마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펜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L이 잘 들어오니까 아주 이쁘네요. 자, 일단은 이제 포장해서 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아, 배터리도 집어넣을게요. 충전된 걸로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수련할게요. 끄고요. 자, 그러면 다시 사이트 집어넣을게요. 밭에 충격 안 된 걸 넣을 뻔했어요. 아까. 저 테스트하는게 좋긴 좋아요. 배터리 없으면 전자랑 그런거거든요. 아, 바디 나머지 스티커 같은 거는 이게 껍질 좀 벗기고 되니까요. 스티커 벗기지 마시고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스티커 바르기 바랍니다. 방수 테이프인데 이것도 이제 드릴까요? 네. 테이프만 이렇게 태그 필요 없죠? 아, 나중에도 주문할 수 있으니까 택도 번호도 알면 되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필요한 건 내가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똑같은 차를 나중에 또 히트지게 단다. 그거 필요하겠죠? 아, 그리고 이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을까요? 아, 너무 많아서 안 되거든요. 따로 집어넣을게요. 이거 따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삐 뽕뽕이라도 포장할게요. 어, 또 세팅할 거 있으면 주세요. 아, 우리니까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강서구 정뿅뿅님 배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걸렸네요. 천천히 하니까는 10분인데 빨리 하면 한 10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정뿅뿅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강서구 정뿅뿅님 배송하겠습니다. 난 스티커 작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